적으로 편하게 발을 안착시켜준다.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 풋살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뭐 아무래도 근데 이런 제품을 고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풋살아도 이제 그 미즈노에서 나오는 게 있을 수 있고 뭐 데스포르치 제품들도 있고 각각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미즈노는 비교적 낮은 미드솔에 그 다음에 가벼운 무게 뭐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캥거루 가죽이 전부에 들어가고 나머지 인조 가죽이 들어가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데스포르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뭐 카피나 쓰는 제품들은 풋살 전용으로 아예 딱그 제품 자체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이제 풋살 전용이라는 게 풋살은 공도 적고 공의 규격이 작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플레이트가 되었을 때 발에 디진달된 느낌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환경도 뭐 우리가 크게 큰 경기를 뛰는 보통의 인조 구장보다는 뭐 조금 다른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틀레타 같은 경우는 뭐 11대 11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쉔크 강선 같은 것도 확보되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착화감이 편하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어퍼의 전반적인 라스트나 이런 것들은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아틀레타처럼 굉장히 신기 편한 제품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모양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발등이 좀 높아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될 정도의 그런 높이와 이런 것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아스레스 같은 정도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차별화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그, 어퍼가 사실 캥거루 가죽이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인조 가죽의 품질이 다소 좀 미흡하다는 점,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 또 무게가 있군요, 역시. 최근에 이제 그 풋살아도 뭐 그, 서드가 있는 제품이든, 스파이크든, 많은 분들이 무게에 민감하죠. 그래서 무게가 250g이 넘어가면 일단 무조건 무겁다는 선입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 절대 무게로 보면 무거운 거는 뭐, 200g보다 250g이 무거운 거야. 뭐, 당연히, 뭐, 산수적으로 일단 알수 있는 거니까. 어떤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울트라 같은 경우 160g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 뭐, 미즈노 모렐라 2가 198g입니다. 그러면 무게 40g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그만 하더라도 무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울트라 쪽으로 혹 하게 되지만 착화감상에서도 차이가 나죠. 어퍼의 그 소재가 다름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문대할 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무겁죠. 문대할 팀은 지금도 가끔 문의해주시는 분이 계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대할 팀은 사실은 뭐, 축구화로서 사용, 축구 경기에 사용하기는 좀 힘든 제품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무게도 무게감이지만, 이 미드솔 그 개입 정도 이런 것들을 좀 부분에서 약간 신발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만들었으면 그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로는 그런 형태의 TF화가 나오는 게 문대알이 나오면서 또 다시 코파 문대알처럼 어떤 표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고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 제품인 경우에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소재에 관련된 부분 다소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코파 센스에 오리지널리티에서 이제 가죽 부분이 좀 미흡하고 그 다음에 팟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대신 팟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 어차피 뭐 부분적으로 공간을 메꿔주는 방식이니까 그러한 방식에서 이 축구화는 뭐이 그래도 코파 센스의 어느 정도의 맛은 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특성이 이게 이제 TF화라는 풋살 같은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가정을 하면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미드솔이 실제로 신발에서 그 경기를 할때 볼을 터치하거나 볼 컨트롤을 할때이 미드솔이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TF화는 정말 그 실착을 해보지 않으면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서드가 있는 제품들은 실제로 뭐 어퍼만 대강 확인을 해보면, 어퍼의 느낌을 확인을 해보면, 실착을 하진 않더라도, 이 축구화가 대강 어떻다는 감은 있어요, 감은. 왜냐면, 뭐, 늘 이제 선호하는 스터드가 기본적으로 AG 스터드고, HG 스터드,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스터드는 사실 크게 바뀌진 않으니까, 어퍼가 웬만큼, 그, 어퍼의 성질 같은 게 이해가 되면, 스터드는 어차피 기존의 다른 제품에서도 이미, 체감을 하고 있는 거여서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사실 안 신어봐도 아 대강 이거는 이런 느낌이겠다 그런 건 대강 감이 오죠. 그러나
이 TF는 공교롭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부분들이 볼 컨트롤 할 때 개입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상당히 볼 컨트롤 하는데 불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여기에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두터운 힐 카운터. 이런 힐 카운터가 공을 내가 트래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없을 경우에는 인사이드 트래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에 부딪히더라도 적당하게 공의 컨트롤이 돼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무가 있을 경우에 공이 와서 여기에 만약에 먼저 맞거나 여기에 맞으면서 여기에 같이 맞으면 공이 예상치 못하게 퉁 튕겨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이 TFR을 체크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이 축구화 같은 경우도 요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가 요렇게. 예, 여기가 요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발을 이런 식으로 옆에 가죽을 업으로 제껴놓고 보면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부분이. 그럼 여기가 튀어나와 있다고 하는 거는 킥을 할 때 발가락에 정확히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만약에 먼저 그 인프론트 킥을 할 때 여기가 볼에 접촉이 된다든지 하면 내가 원하는 감각과는 다른 감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신발을 신고 있는데 공이 트래핑을 하는데 내가 공을 위쪽에서 트래핑을 한다고 발을 이렇게 덮어서 만약에 볼 컨트롤을 한다. 그러니까 발리식으로. 그랬을 경우에 신발이 온전한 측면에서 다 접촉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인사이드 안쪽에 있는 이 러버 부분이 공에 먼저 닿게 되면 역시 우리가 원하는 보통 알고 있는 맨발 감각과는 다른 감각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TF는 그래서 정말 그 신은 실제로 신고 볼 컨트롤을 해보고 실제 경기를 해보고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진짜 알기 어려운 게 사실은 이 TF예요. 그러니까 TF는 뭐 일반 스터드 모델보다는 훨씬 사용 편의성이 높은 제품인 건 틀림없는데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공을 조금 이렇게 잘 다루시는 분이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실제로 신어보질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게 TF 중 제품이에요. TF. 그러니까 그게 이제 TF 선택의 어려움인데 다만 그런 부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풋살을 즐기시는 분이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본인들이 하는 운동장 환경이 좀 딱딱한 편이어서 비교적 발이 조금 편한 축구화를 찾겠다고 하면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훌륭한 대안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쟁 모델로 보면 캥거루가 가죽이 사용되고 뭐 그 다음에 그런 제품들 여러 가지가 있죠. 지국내 출시되는 게 139,000에서 169,000 사이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뭐 미즈노 제품들 대부분이 16만 9천 정도 되어 있는 제품들이 대비에 앞쪽은 캥거루 가죽 사용하고 있고 뒤쪽이 인조 가죽 형태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가 사실 이제 그 TM4 레전드 여기서도 프로 TF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뭐 그거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그 제품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그 예전에 뭐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루나론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그 루나론 쿠셔닝이 너무 좀 이질감이 많았었어요. 이질감이. 그래서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루나론보다는 그냥 일반 에바 스펀지가 훨씬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이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가격 199,000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 가죽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뭐 인조 가죽, 니트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어서 그 제품은 뭐 사실 경제 모델로 볼 수는 없고 아슬레타를 우리가 보통 그 뭐 구매대행 이런 걸로 한 일본은 현지 가격은 129,000원도 밖에 안 되는데 12,000엔 정도 되니까 12만원 조금 넘는 가격인데 우리나라 이제 구매대행을 하게 되면 뭐 배송 이런 것 때문에 한 16만원대 평균적으로 구입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제품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고알레가 엄브로와 그러니까 협업 콜라보처럼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한 159,000원 근데 준타스는 최근에 이제 그 나온 걸 보면 인조 가죽을 사용해서 풀 인조가 소가죽도 넣지 않고 그 상태로 좀 88,000원 뭐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하며 데스포르치는 보통 한 139,000원 정도죠. 139,000원 정도로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요 제품들 그러니까 TF 제품의 비교군에서는 TF라는 신발 자체가 아무래도 사용 편의성이 굉장히 높고 발이 편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경쟁군이 있고 비슷비슷한 가격들, 또 거기서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할인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차이들이 쭉 발생을 하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제품은 지금 359,000원, 그러니까 36만원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끈이 있는 모델만 하더라도 299,000원이니까 실제로 30만원에 해당되는 제품이죠. 그런 제품과 비교를 하고 그 아래 단급 제품과는 가격 차이가 10만원 이상 확 나는 것과 비교를 하면 이 정도 제품의 제품 가격대에서는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을 수 있어서 선택 여지가 이런 제품들도, 그러니까 뭐 기존의 미주노 이런 데서 이제 쿠셔닝 불만이 있으셨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발볼이 어떤 분은 조금 이렇게 좁은 것 같다, 아니면 발볼 본인들이 발동이 높아서 미주노 제품 같은 거 신으면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러면 이런 제품은 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매장에 가서 신어 보신 다음에 구입하시, 대신 그 굉장히 그 풋살화에 민감하시거나 무게에 민감하시거나 그 다음에 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섬세한 볼 컨트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툭 튀어나와 있는 물론 이제 대개 그 TFR들이 쭉 뒤쪽 부분들에 이렇게 힐을 구성하는 것들이 과거에 좀 있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잘 안 보이다가 지금 이 제품이 와서 지금 좀 두드러지게 지금 튀어나와 있죠. 보면 이때만 하더라도 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어퍼 바깥쪽으로 확 튀어나올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어퍼가 있으면 어퍼 외부 바깥쪽으로 이 지금 힐이 이렇게 이 형광으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확 튀어나와 있으니까 옆으로. 이런 것 이렇게 지나치게 돌출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컨트롤 하는데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시면 그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죠. 여기 엣지를 어쨌든 간에 어퍼에 그것과 이렇게 그 비슷하게 지금 형태를 구성을 해 놓은 상태고, 과거 미주노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주노도 보면 여기에 그 뒤쪽에 힐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퍼로부터 저 미드솔 부분이 그렇게 많이 툭 튀어나와 있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의 개입 요소가 적기 때문에 터치할 때 좀 나은 편이다. 볼 컨트롤 할 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이. 이 제품도 보시면, 과거 TF, 이 인젝트 2000의 과거 TF였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외부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볼 컨트롤 하는데 이게 개입이 되게 되면, 그 다음 여기도 지금 고무가 되어 있어서 인사이드로 공을 그 트래핑 할 때 여기 있는 러버가 여기 위쪽으로 상단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제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볼이 닿는 경우들이 생기면 어퍼의 그 발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랑 이 고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볼 컨트롤에 있어서 약간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고 온전하게 컨트롤 된다는 느낌이 좀 덜하죠. 그래서 ETF를 선택을 하는 거는 저런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구입을 해도 실전에 사용했었을 때는 전혀 다른 감각을 또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세심하게 고려를 하셔서 신중하게 구입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 .3이 지금 그 TF를 제가 리뷰를 해서 갖고 왔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혀 뭐 코파센스의 느낌이 전혀 없어서. 예. 여기 아마 여기도 소가죽이 사용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뭐 소가죽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쪽이 하여튼 조금 더 고급 비싼 쪽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긴 하지만 가죽 레벨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인조가죽 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도 뭐 크게 기대할 바는 없어서, 여기는 사실 조금 지나면 벗겨지죠. 이런 거는 코팅되어 있는 게 인조가죽이, 저가 인조가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쪽에 아예 뭐 팟을 이렇게 분리형으로 두진 않아서, 근데 여기도 사실 락다운을 할 수 있도록 뒤쪽 힐을 두툼하게는 구성은 해놨어요. 해놓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센스면 센스 팟이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뭐 아디다스 이런 쪽에 뒤쪽에 그 X모델 이런 데서 힐을 이렇게 구성해놓긴 하지만 뭐 그거를 센스 팟이라 이렇게 부르진 않았었죠. 그리고 여기 터치 팟 같은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이 제품은 사실은 그 대신에 이제 뭐 아마추어들, 초등학생 뭐 이런 친구들 아니면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그냥 어쩌다가 뭐 저 회사 체육대 한번 한다. 그럴 때 뭐 그 내가 좀 쉰다 우리 아들 주지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분들이 그냥 사서 신으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도 조금 난 공 좀 차니까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풋살장 같은 데서 공을 차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올라와야지 되지 않을까. 가격 차이가 이게 17만 9천원 뭐 14만 9천원 이렇게 4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할인을 받으면 그 갭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하면 뭐 개인적으로는 이쪽으로 그냥 가실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모양도 더 좋아 보이고, 그래도 코파센스의 이제 뭐 어퍼는 사실 코파센스의 어떤 특징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하도 해도 신발의 기본적인 형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요렇게 그 힐이 구성되어 있던 게 없었었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 힐컵이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발 모양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이제 뒤꿈치를 단단하게 그 홀드 시켜주는 데서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지만 볼 컨트롤에서는 크게 이점이 없는 부분이어서 이게. 근데 이렇게 이제 두툼하게 하고 미드솔이 두꺼워지면 당연히 무게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신발의 무게가 한 300g, 310g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제외하고 그냥 뭐 좀 편하게 신겠다. 그 다음에 뭐 그래도 데스포르치나 준타스나 뭐 고알레에서 나온 엄브로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뭐 브랜드 있는 걸 신고 싶다고 하면 한번 신어보시라. 대신에 꽤 수준이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축구 기술적으로. 그러면 그런 분한테는 뭐 크게 좋다고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힐 같은 거 되게 부드러운데요. 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국의 그 SR4U, 사커 리뷰 4U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채널, 그런 쪽에서 이제 최근에 이 블리스터라고 하는 그 물집 발생 힐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 팟이 들어가면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또 그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퓨전 스킨이 섞여 있는 부분, 풀 캥거루 요만큼 섞여 있고 나머지가 이제 퓨전 스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디다스는 사실 이 퓨전 스킨이 정확하게 캥거루를 어떻게 가공을 했는지, 그 다음에 프라임 니트를 어떤 시급 방식으로 결합을 시킨 거냐, 그러니까 그 캥거루 가죽을 되게 얇게 그 가공을 하고 그거를 프라임 니트 소재 위에다 지금 엎어서 압축을 해서 붙여놓은 형태, 그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앞쪽에 있는 캥거루 가죽과 뒤쪽에 여기 레이저 접합으로 쭉 되어 있는 부분 위쪽으로는 약간 차이가 업해 나지만, 이런 것들이 그 제품의 기본적인 성능상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 이런 게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 착화감 요구가 그 다음에 그 어퍼의 형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방식인데, 그 친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는. 네, 그래서 센스.1의 TF라고 해서 사실 코파센스가 갖고 있는 그런 어퍼의 느낌, 그 다음에 퓨전 스킨의 느낌 이런 것들을 TF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새로운 제품이긴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서 한번 신어보실 분들은 신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이런 제품들은 반드시 말씀드렸지만 매장에서 신어보고 발이 편하다는 이유로 구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아마추어 분들이라 하더라도 공에 그 터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측정 파트 부분들이 공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어쨌든 신고 뭐 구입한 다음에 신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알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코파센스에 대해서 뭐 저희가 사실 이제 출시된 제품 그 사실상 리뷰를 다 해드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모델, 뭐 HG, AG, FG 예, 그 다음에 TF까지 다 종결을 지었기 때문에 뭐 저희 리뷰를 참고를 하시면 코파센스에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사실상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코파센스 1.1 TF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